우리나라 전조한 지가 세계문화재 복원의 선도국인 이탈리아에서 공식 복원용지로 인증받았습니다. 10일 주 이탈리아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 보존복원중앙연구소는 최근 전조한 지의 인증시험을 거쳐 보존복원용지로서 합격 판정을 내렸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우리 한지가 공식 보존복원용지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합격 기준으로는 성분, 산성도, 종이 섬유 분포의 균일성, 경고성, 두께, 색 변화 등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문화재 복원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인 이탈리아의 인증을 받으면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그 품질의 우수성이 공인되는 셈이어서 그만큼 한지의 위상도 올라갑니다. 이탈리아의 문화재 복원에는 그동안 자국산 종이 외에 일본의 화지가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요. 2016년부터 한지가 입지를 넓히며 화지의 아성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조한지는 왜 세계 시장을 독점한 일본의 화지보다 우수한 것일까요? 치수 안정성과 장력, 보건성, 보존력 등이 월등한 것은 원재료인 당나무와 제조기법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당나무는 리그닌 성분이 풍부해 방충 효과가 뛰어납니다. 리그닌이 많으면 쉽게 산화돼 종이 수명이 짧아지는데 선조들은 이를 강알칼리성인 잿물에 삶아 일광 표백함으로써 중성화했는데요. 콩대나 메밀대 등으로 자연 잿물을 만들므로써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종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는 화학 잿물에 사용하는 일본의 화지가 내 외부적 영향으로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쉽게 나빠지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질기고 강한 성질은 제작 기법에서 보태졌는데요. 화지의 섬유 조직 배열은 한 방향이어서 뒤져지기에 십상이지만 한지는 위아래와 옆으로 90도 교차하여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방충 효과가 뛰어나고 질긴 한지는 내구성이 매우 강해 천년 이상 된 고문서들도 상당히 좋은 보존 상태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종이보다 수분에 강해서 물로 씻어 내용을 지운 뒤 말려서 재사용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이탈리아는 이미 한지를 활용해 여러 중요 문화재를 보존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수도사인 성 프란체스코의 친필 기도문. 6세기 비잔틴 시대 복음서, 이탈리아 허가 피에트로 다 카르토나의 17세기 작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지의 명성은 바티칸 시국까지 전해져 저명한 가톨릭 유적 및 문화유산 보존 복원에도 쓰이고 있는데요. 오충성 문화원장은 이번 전조한지 인증으로 우리 한지가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의 종이류 문화재 보존 복원에 활용될 가능성을 높였다며 앞으로 예술산업 부문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